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 전국 춘계 럭비 리그전 고등부 8강전 경기 오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중계를 맡은 서울대학교 사범대 부속고등학교와 경산고등학교 경기 앞서 지금 충북고등학교 부천북구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경기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가 또 마무리가 된 이후에 중계를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용현이고요.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서 유기동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산고등학교는 아무래도 홈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오면서 응원을 많이 해주려는 의도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홈의 어드밴티지가 좀 있지 않을까. 하지만 뭐 학생들 시합이니까요. 서로들 응원을 열심히 하고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그럼 뭐 좋은 경기가 나오겠죠. 네, 저희가 앞서 중계해드렸던 8강 첫 번째 경기도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는데 지금 펼쳐지는 부천북구와 충북고등학교의 경기도 지금 8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네. 이 경기가 마무리가 된 이후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산입니다. 쉬고 싶다. 목마르다. 몸이 하는 말은 듣지 않은 채 우린 너무 건조하게 살아가고 있다. 몸이 내는 소리를 들어라. 몸이 원하는 푸른 대답. 포카리 스웨트. 스포츠의 유비쿼터스 실현을 위해 STN은 2006년부터 스포츠의 활성화를 목표로 스포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STN은 스포츠 중계방송,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언론사 등을 사업 분야로 두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스포츠 중계방송은 뉴미디어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시청할 수 있게 했으며 저비용의 제작으로 비인기 종목도 언제나 중계방송을 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 및 국내 통신사와 제휴를 맺어 인기 종목뿐만 아니라 비인기 종목의 심층적 보도를 활발히 이뤄내고 있는 스포츠 언론사도 대형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기사를 제공하며 스포츠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TN의 스포츠 마케팅은 비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비인기 종목의 독립적 마케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STN 언제나 스포츠와 함께합니다. 쉬고 싶다. 목마르다. 몸이 하는 말은 듣지 않은 채 우린 너무 건조하게 살아가고 있다. 몸이 내는 소리를 들어라. 몸이 원하는 푸른 대답. 포카리 스웨트. 쉬고 싶다. 목마르다. 몸이 하는 말은 듣지 않은 채 우린 너무 건조하게 살아가고 있다. 몸이 내는 소리를 들어라. 몸이 원하는 푸른 대답. 포카리 스웨트. 스포츠의 유비쿼터스 실현을 위해 STN은 2006년부터 스포츠의 활성화를 목표로 스포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STN은 스포츠 중계방송,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언론사 등을 사업 분야로 두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스포츠 중계방송은 뉴미디어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시청할 수 있게 했으며 저비용의 제작으로 비인기 종목도 언제나 중계방송을 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 및 국내 통신사와 제휴를 맺어 인기 종목뿐만 아니라 비인기 종목의 심층적 보도를 활발히 이뤄내고 있는 스포츠 언론사도 대형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기사를 제공하며 스포츠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TN의 스포츠 마케팅은 비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비인기 종목의 독립적 마케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STN 언제나 스포츠와 함께합니다. 쉬고 싶다. 목마르다. 몸이 하는 말은 듣지 않은 채 우린 너무 건조하게 살아가고 있다. 몸이 내는 소리를 들어라. 몸이 원하는 푸른 대답. 포카리 스웨트. 서울대학교 삼엄대 부속고등학교 경상고등학교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선 경기는 결국에는 7점차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아, 1경기에도 마찬가지지만 2경기에서도 문전 앞에서 경기 종료가 되면서 아, 정말 고등학생 이 선수들의 어떤 뜨거운 열기, 럭비에 대한 어떤 투쟁심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경기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경산고등학교 그리고 사대부고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흐린 가운데 펼쳐지고 있고요. 습도는 63%, 동풍으로 3m/s 바람이 불고 있고 기온은 11도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금 전에 끝난 그 부천 북고와 충북고등학교는 올해 아마 가장 그 시합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그 팀을 두 팀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선수들이 승리한 팀은 그야말로 승리를 만끽하는 느낌이었고요. 패배를 한 충북고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워하는 모습들이 네.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하셨지만은 럭비는 끝나면 사이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노 사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이제 동료가 되고 네. 동업자 정신을 함께 갖는다는 뜻으로 종료를 알릴 때 노사이드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편의 없이 서로 이제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곧바로 이제 경기 준비를 하고 있는 양 팀입니다. 서울 사대부고의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사대부고는 전통이 한 60여 년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 뭐 1945년 전으로 따지면 네. 더 많은 역사를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전통의 팀입니다. 서울대 사대부고는 82년도 우승을 필두로 거의 3위권 안에 랭크가 돼 있는 그런 집단이고요. 네. 서울대 사대부고의 선발 라인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 프로 위치한 이종훈, 후커의 황인범, 그리고 배순정 선수가 프로, 정소울 선수가 록이 되겠고요. 진호빈 록, 그다음에 한석우 선수가 프랭커, 그다음에 노명수 선수가 록이 되겠고요. 강호빈이 넘버 8, 김성현, 강민준, 박승훈, 손민기, 조민기, 정호준, 이호재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다양한 포지션으로 또 나눠져 있는 럭비인데요. 일단 경상고 선발 라인을 소개해드리고 그 포지션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고등학교는 이준형, 강지윤, 이전원, 유영재, 신다현, 김명수, 박태호, 최문혁, 최창호, 강재민, 정인수, 김지환, 박정민, 김창엽, 박병락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보통 럭비 하면 이제 15인제 럭비는 포지션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주심은 신명철 주심이 주관을 하겠고 공격진에 있는 포워드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후커스와 호키 혹은 또 프롭들이 위치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컨 로에는 이제 또
5번 6 아, 4번 네. 5번 선수가 이제 세컨드로 6 7 8을 서드로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윙백 자원들과 센터 그리고 네. 풀백 네. 그 중심에는 넘버 8과 또 스크럼 하프 그다음에 스탠드오프 선수가 네. 위치를 하겠습니다. 서울대 사대부고는 이번 고등부 D조에서 1위로 올라왔습니다. 전승으로 올라오면서 이번 8강전에 임하게 됐고요. 충북과의 경기에서 22대 10 승리, 부산 최고의 경기에서는 42대 7, 그리고 대구 상원과의 경기에서는 36대 7로 전승을 거두면서 이번 8강전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명문팀, 강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게 사대부고는 명실 그대로 명문팀이고 경상고등학교는 이제 그 경상북도 경산에서 신흥 명문으로 아주 발돋움하고 있고 네.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뭐 럭비의 메카 경산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좋은 운동장을 소유하고는 아주 전통의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상고등학교는 고등부 B조 2위로 올라왔고요. 부천북과의 경기에서는 0대 43으로 패를 당했지만 천안 오송과의 경기에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고등부 8강전 조 2위로 진출해 있습니다. 경상고등학교는 명문팀이긴 한데 아직까지 우승이 없기 때문에 네. 이번 2014 춘계 럭비리그전에서는 우승을 목표로 갈고 닦고 왔습니다. 춘계리그전에서는 우승을 못했습니다만 네. 그 외 다른 데에서는 우승을 자주 하는 그렇습니다. 팀. 워낙 또 환경의 영향을 또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앞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구장을 또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사대부구가 먼저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산고등학교는 바람을 등지고 있으니까 그런 지형적인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싸울 것 같습니다. 전반에 네. 오늘 화면 보신 것에서 이제 우측 진영에 있는 팀들이 조금 유리한 점을 가지고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경산고등학교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몰에서 럭으로 바뀌었고요. 다시 멀리 보내놓습니다. 살짝 놓쳤는데요. 뒷공간에서 사대부고 선수가 잡아서 다시 앞쪽으로 연결 시도. 자, 지금은 차계판 선수가 부딪혔기 때문에 네. 우연의 업사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크럼으로서 재개가 되겠습니다. 네. 공 투입은 이제 사대부고 쪽으로 연결이 되겠고요. 네. 위치 변경 순간적으로 또 가져가다 보면은 이런 의외의 상황이 또 많이 나올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럭비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항상 볼에 눈을 띄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스크럼으로 경기 재개됩니다. 공팀이 됐고 자 이게 잡고 뛰기 시작합니다. 자 강호빈 자 제쳐놓고 다시 강호빈인데요. 자 태클이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빠르게 연결 시도를 합니다. 지금 다시 볼을 태클을 당해서 볼을 놔야 되는데 너무 오래쪽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릴리스 볼로 경상고등학교 페널티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릴리스 볼이 되게 되면 곧바로 페널티킥을 주게 되나요? 네. 이렇게 되면서 곧바로 경상고 페널티킥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일단 라인아웃을 시키는군요. 네. 앞선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수직적으로 대형을 짜고 있고 10m 떨어진 곳에서 양 팀은 1m를 떨어 1m 이상을 떨어서 라인아웃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저렇게 띄워주면서 잡는 모습이 또 럭비의 묘미죠. 네. 자 오른쪽으로 열어줬고 강재민 선수입니다. 자 걸려 넘어졌는데요. 다시 뒷공간 쪽으로 강재민 멀리 보내놓습니다. 자리를 잡고 있었던 서울 사대부가 이호재가 캐치를 잘 해냈고요.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태클로 저지 다시 뒷공간 내주고 강민준 자 오른쪽에 박승훈이 받았습니다. 박승훈 태클 빠져나왔고 빠르게 동료 선수 봅니다. 자 럭으로 가져가는데요.
이쪽 빠져나왔습니다. 일단은 지면 쪽으로 이동. 수비수 빠져놓고 짧은 패스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사대부고. 재빠르게 럭으로 가져가면서 동료 선수를 보는 것이 지금 사대부고의 공격 패턴이군요. 자, 두 명의 수비를 빠져나왔고 스피드가 좋습니다. 마지막에 태클로 저지. 서울 사대부고 강민준 선수의 스피드가 돋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럭 상황. 자, 스크럼이 진행이 되겠고요. 아, 그리고 지금 곧바로 연결을 시도하는군요. 오른쪽 연결이 됐습니다. 자, 박승훈. 자, 박승훈. 자, 뚫고 나오나요? 박승훈 앞에서 걸렸고, 자, 라인 바로 앞쪽입니다. 자, 일단 몸싸움으로 저지를 해주고 뒷공간에 있는 선수가 트라이를 시도합니다. 다시 한번 몸으로 저지. 자, 사대부가 유리한 쪽에서 지금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공이 빠져나왔습니다. 길게 반대편을 봤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치고 나가는 정호준. 자, 정호준! 아, 트라이. 지금은 트라이 선언이 됐군요. 예. 득점을 먼저 만들고 있는 서울 사대부고. 정호준이 먼저 트라이를 만들어내면서 5대0 앞서 나갑니다. 지금은 반대편 공간을 잘 봤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대부고에서 페널티킥을 얻은 걸 가지고 킥플레이를 시도를 하다가 모를 에서 만들고 락으로 전환시켜서 오픈 플레이를 연결해서 윙까지 돌아가는 아주 멋진 그 백스플레이가 연결이 됐습니다. 네. 필드에 대한 시야를 넓게 가져간 것이 이번 트라이를 만드는 혁혁한 공을 세웠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컨버전 킥을 가져갑니다. 위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네, 더구나 바람도 안고 하기 때문에. 자, 컨버전 킥 가져갔고 역시 위력이 약할 수밖에 네. 없었습니다. 일단은 저 진영에서 공격하게 되면 저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더군다나 바람을 안고 싸우기 때문에 빨리 모으나 라크를 만들어 가지고 공격을 전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사대부고 정호준의 트라이가 되면서 5대0 앞서 나갑니다. 전반전 경기는 이제 5분이 지났습니다. 자, 멀리 보냈고 라인 아웃. 선수들이 대열을 짜고 있습니다. 네, 사대부고 터치를 해서 라인아웃이 경상고등학교와 스로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경상고가 던져가겠습니다. 자, 잡아냈고요. 자, 몰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힘싸움. 강력한 힘으로 경상고등학교 몰을 형성하고 네. 있습니다. 몰고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은 어떤 판정인가요? 예, 경상고등학교가 사대부가 수비로 나왔는데 그걸 볼 안 가진 사람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업스트럭션을 해가지고 사대부고에다가 페널티 킥을 주네요. 네. 예. 그 선수를 방해했다는 뜻의 업스트럭션이 선언이 예. 되면서 사대부고가 킥을 가져가겠습니다. 라인아웃으로 일단 예. 앞선 진영으로 이동을 합니다. 사대부고는 급하지 않게 이렇게 천천히 진영을 앞세우면서 트라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네, 볼을 똑바로 투입을 네. 해야 되는데 삐뚤게 투입했기 때문에 자기 편적으로 유리하게 투입했기 때문에 낫 스트레이트로 해가지고 라인아웃으로 할 것이냐 스크럼으로 할 것이냐 선택을 했는데 네. 15m에서 스크럼으로 선택을 하네요. 보통은 스크럼으로 선택을 하겠군요. 네. 경상고는 이렇게 또 상대 실책이 나왔기 때문에 찬스들을 살려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 관중들 어떻게 보면 지금 학생들 동 지금 동기생들이 와서 응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 용기가 100배 나서 아주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상고의 공격입니다. 최문혁 자, 태클에 걸렸고 자 럭 상황 뒤쪽 부려줍니다. 자 뚫고 나왔는데요. 다시 한 태클 자 22미터 라인과 센터 라인 근처에서 계속해서 지금 태클과 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뚫고 나오는 모습 마지막에 뒷덜미를 잡힙니다. 럭 상황에서 뒤쪽 내줬고 일단 쳐놓고 앞으로 연결 시도 자 잡아냈습니다. 자 공격 들어가는데 드라이가 될까요? 들어왔습니다. 자 뚫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들어갑니다. 경상고도 드라이 성공. 박병락 선수가 장애문을 뚫고 드라이를 만들어내면서 5대5 동점을 만드는 경상고입니다. 지금은 뒤로 흐르는 볼을 사대보고가 볼을 잘 처지를 못해가지고 그 대시에 들어간 경상고등학교가 트라이를 성공시키네. 네. 역시 고등부 8강전 오늘 경기들 하나하나가 정말 명장면들이 수두룩합니다. 네. 동점 상황을 만들었고 이제 컨버전 킥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트라이를 만들어냈던 박병락 선수가 계속해서 컨버전 킥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포지션은 풀백입니다. 네. 킥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지금 바람은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불고 예, 있거든요. 네, 아주 좋습니다. 각도도 좋고요. 박병락의 컨버전 킥 들어왔습니다. 들어갑니다. 아, 살짝 못 미쳤군요. 예, 예. 네. 그 앞에서 떨어졌습니다. 예, 예. 중계석 위치가 지금 센터라인에서 조금 미쳐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판별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보기에는 거의 비슷했었거든요. 네, 좀 짧았습니다. 네, 양팀 모두 컨버전 킥은 실패를 했습니다. 5대5 동점. 잡아냈고 강지훈. 럭 상황이 되었습니다. 뒤쪽 내줬고 최창호. 잡아냈고 사대부고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아 곧바로 경상고 쪽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업사이드 위치에서 풀어냈기 때문에 페널티 킥을 경상고등학교도 주게 됩니다. 네. 사대부가 모처럼부터 공격 기회를 잡았었는데요. 업사이드 실책이 나오면서 경상고 볼이 됐고 경상고는 앞선 진영으로 라인아웃을 시켰습니다. 22m에서 20m 지점에서 라인아웃이 경상고등학교에서 투입을 하겠습니다. 네. 경상고도 이제 트라이 물꼬를 텄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강하게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자 뚫고 들어가나요? 일단 빠르게 뒤쪽으로 연결시켜줬고 받쳐주는 동료 선수가 많은데요. 다시 한번 태클 시도.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네.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뚫고 들어가는 모습. 자, 몰 상황에서 아, 라인아웃이 바깥으로 됩니다. 나갔습니다. 경상고는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아 지금은 네, 사대부고에서 업사이드를 범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되면은 페널티킥을 네. 차게 되는데요. 거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골킥을 시도를 하는 거죠. 네. 바람 영향도 있고 네. 무리하지 좋은, 않고 쉽게 가겠다는 네. 뜻인 것 같은데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벤치에서 들어와서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하나요? 아닙니다. 골킥을 시도했기 때문에 골킥을 할 때는 키킹 티라고 해서 아, 네. 그 보조물을 넣고
킥을 하여서 그 지금 킥티가 들어왔군요. 킥킹티. 네. 네. 킥킹티가 들어왔기 때문에 확실히 페널티 골을 노리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팀에서 유일한 점수를 기록한 박병락 선수가 계속해서 킥을 차게 했습니다. 페널티 킥 들어가면서 석점 성공 8대5 앞서 나가는 경상고등학교입니다. 경상고는 주로 이런 15번 박병락 선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군요. 네, 그러네요. 기능도 좋고. 앞선 천안 오성과의 경기에서도 컨버전 킥 3개를 성공시키면서 6득점을 또 기록한 바가 있었던 박병락이었고 부천 북구의 경기에서도 득점이 있었던 박병락입니다. 다시 스크럼. 경상고등학교 선수가 네. 노콘을 해서 스크럼으로 사대부가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사대북으로 볼 투입. 뒤쪽 내줬습니다. 빠르게 지나갔고 자 잡아채고 있는데요. 김성현 동료 선수를 받습니다. 치고 나가는 강민준 태클에 걸렸고 자 놓쳤는데 빠르게 다시 김성현 쪽으로 오른쪽 열어줍니다. 강민준 본전 상황 공을 잡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 지금은 업사의 위치에서 볼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페널티킥을 줬습니다. 네. 킥을 차지하고 곧바로 연결 시도를 했었고요. 아 여기서 경상과 수비를 성공합니다. 볼을 오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릴리스 볼로 경상고등학교에 페널티킥을 주는 거예요. 네. 사대부고도 조금만 더 가면 제 고지가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페널티킥 가져가는 경상고등학교. 안쪽으로 던져놨고 사대부고의 공격. 라인아웃 시도를 노린 것 같은데 일단 멀리 놔뒀습니다. 경상고 선수가 낚아챘고 앞쪽 내주는 모습 다시 한번 끌어냅니다. 자 빠르게 치고 나갔는데요. 백공격 시도를 했고 다시 한번 연결. 럭 상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왼쪽 진영에서 볼 다툼. 다시 빠져나왔고 동료수가 몸으로 밀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자 10번 강민주 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진영 연결 시도. 자 박승훈인데요. 태클로 저지를 하고 있는 경상고등학교 이호재 한번 빠져나왔고 다시 한번 태클에 걸렸습니다. 자 볼 소유권은 마지막에 어디가 될까요? 사대부가 볼을 잡고 다시 한번 왼쪽으로 이동. 자 뚫고 나오나요? 마지막에 다리를 걸렸습니다. 서대부고 학생의 그 스로하드가 돼서 스크럼이 네. 되겠습니다. 스크럼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스코어는 8대5 경상고등학교가 석점 앞서 있습니다. 경상고등학교 쪽으로 볼 넘어왔고 일단 자신의 진영에서 바깥쪽 네, 라인아웃. 라인아웃이 됐습니다. 앞선 진영에서부터 강한 프레스를 가져가고 있는 사대부고입니다. 지금쯤은 경상고등학교에서 위험 지역이니까 킥을 해서
일단은 라인아웃을 했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갖고 나온 거 같아요. 자꾸 들어 과정에서 아 지금 또 던졌을 때 스로우 과정에서 네, 스트레이트가 또 됐습니다. 네. 반칙을 범하면서 경상고 쪽으로 볼이 연결되겠습니다. 양 팀 다 공격을 시도를 하는데 좀 전 게임보다는 조금 짜임새가 좀 틀어져 있는 것 모습입니다. 네. 전술이 지금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경기를 또 소화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체력도 많이 좀 고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8강을 넘어서 4강도 결승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강까지 진출하게 되면 이제 3위 자리를 모두 주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의미가 있습니다. 네. 다시 스크럼 진행. 네. 뒤쪽으로 공 연결. 뒤에 있는 동료선 선택 멀리 차냅니다. 풀백 위치에 있던 선수가 일단 잡아냈고 태클 시도. 자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현. 자 김성현인데요. 왼쪽에서 태클. 경장을 넓게 쓰고 있는 사대부고. 자 잡아냈습니다.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자 여기서 자 박승훈인데요. 자 박승훈 마지막에 태클 걸렸고 라인 바로 앞입니다. 자 혼전 상황. 빼냈고요. 다시 한번 트라이 성공합니다. 김성현 선수가 트라이를. 네. 낙거에서 나온 볼을 김성현 선수가 단독으로 갖고 들어와서 트라이에 성공했습니다. 박승훈이 일단은 이 점수의 어떤 1등 공신을 할 수 있고요. 그 마지막 마무리를 또 김성현 선수가 잘 빠져나오면서 트라이를 네.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5점 추가하는 4대 부고 10대 8이 됐습니다. 네, 다시 역전 만들어내는 4대 부고. 컨버전 킥을 준비하겠습니다. 컨버전 킥은 손민기 선수가 차겠습니다. 네. 손민기 선수가 지난 충북고와의 경기에서는 마지막 석점 페널티킥 골을 만들어내면서 결승점을 또 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19대 19였었나요? 네. 그래서 마지막 페널티킥을 골로 연결시켜서 역전을 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컨버전킥이 전문인데요. 손민기 넘었습니다. 바람의 영향 관계없이 골포스를 맞고 들어갑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아, 안 들어갔나요 지금? 예. 아, 바깥으로 나왔네요.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들어가지 않으면서 10대 8이 되겠습니다. 네. 이 방향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중계석 위치가 조금은 그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예. 10대 8의 스코어. 역전전 상황은 아무튼 계속 되고 있습니다. 라인아웃이 됐습니다. 예, 예. 주거니 받거니 하는 패턴은 지금 고등부 8강전 펼치는 모든 경기가 마찬가지고요. 네. 이 3경기인 사대부가 경상구 경기도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라인 앞쪽에서 자 스크럼에서 이제 소유권을 또 따내고 있는 경상구.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될까요? 남바이시 들고 나올까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네, 이런 또 어떤 수싸움들이 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남바이시 들고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도 합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들고 나옵니다. 넘버 8. 태클로 막아내고 있고요. 자, 볼은 지면에 있고 지금 태클로 네, 끊어냈습니다. 자, 이준영.
자 잡아놓고 혼전 상황. 자 몰에서 럭이 됐고 계속되는 태클들. 공은 위치는 마지막에 다시 또 잡힙니다. 계속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볼 다툼 치열합니다. 경상고 볼을 잡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소유권 가져갑니다. 자 트라이 시도 트라이 들어갑니다. 아 지금 아 주심이 다시 라인은 넓긴 했었는데요. 지금 주심이 네 라인 저지와 대화를 네. 나누는 모습인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을 요청을 했었고 주심이 라인 저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트라이 트라이 선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경상고등학교는 다시 5점 추가 13대 10이 됩니다. 글쎄요 지금 상황은 주심이 어떤 상황에서 트라이가 아니라고 또 했는지 아 이게 주심이 트라이인지 안 트라이인지를 반대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건너편에 있는 그 어시스턴트 레프리한테 자문을 구해서 어시스턴트 레프리가 가장 잘 봤기 때문에 그렇죠. 트라이를 인정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 네. 라인 저지와 어시스턴트 레프리와 직접 얘기를 나누고 트라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컨버전 킷 가져갑니다. 자, 조금 안쪽 감긴 것 같은데요. 네, 노골입니다. 벗어나면서 트라이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양 팀 모두 컨버전 킥에 대한 성공률은 오늘 경기 좀 낮은 편이고요. 낮은 편입니다. 예. 13대 10의 스코어. 전반전 2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심이 서울사대부고 조민기 선수를 불러서 어떤 부분을 지시를 또 내리고 있는데요. 아마 불만을 좀 표시한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 설명을 좀 한 것 같고요. 네. 자 신다윤 잡아서 자 럭 상황이 됐습니다. 네. 멀리 차냅니다. 끊어놓고 뛰기 시작하는 박승훈. 자 박승훈 스피드를 올립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다리를 걸렸고요. 동료 선수 내줬습니다. 아 여기서 잡지 못하는군요. 앞으로 던졌네요. 네. 스로 포워드가 됐습니다. 스로 포워드가 되면서 다시 이제 경상고 쪽으로 넘어갑니다. 순간적으로 박승훈 선수가 스피드를 한번 올려봤었는데요. 네. 스크럼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던졌기 때문에 스로우아드로 해서 스크럼이 되겠습니다. 네. 스크럼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페널티킥으로 다시 페널티킥 네. 진행이 되겠군요. 선수들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렇죠. 종종 네. 스크럼을 무너뜨릴 만큼 좀 다급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군요. 네. 스크럼을 무너뜨린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거든요. 네. 뭐 상대 팀 부상 위험도 있지만 자신의 동료들도 부상 위험이 함께 뒤따릅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일단 라인아웃으로 가져갑니다. 경상고 학생들이 야유를 좀 하는데요. 아무래도 네. 학생들이니까 장난기 어린 어떤 행동들이 또 있었습니다. 라인아웃 가져가는 사대부고 네, 스트레이트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예, 볼을 또 마찬가지로 똑바로 투입을 못 시켰어요. 네.
그 사대부고 그 스로아가 아주 그 올해 그 집착력이 좀 부족하네요. 네. 아주 매번 실수를 하는데요. 좋은 위치에 있는데 더군다나 자기 편 뭐 사인에 의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편 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를 하다 보니까 저런 실수가 나옵니다. 네. 경상고 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일단 빠르게 차냈습니다. 자, 박성훈이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스피드 올렸고 내주는 모습 이호재. 이호재입니다. 자, 럭 상황이 됐고 다시 한번 연결 시도 놓쳤는데요. 녹은 선언이 됩니다. 아, 지금 조금 신경전이 나오고 있군요. 녹은 실책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사대부고 선수와 경상구 선수 간에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볼트민 경상고 쪽으로 좀 어깨를 다독여주는 모습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아직도 배우는 입장인 학생들이니까 네. 그런 뭐 충돌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8강전 경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뒤쪽 연결 잡아서 끊어주는 시도가 있었는데 일단 멀리 차냈습니다. 아, 라인아웃은 되지 않았고요. 흘러나가는데요. 잡아냅니다. 자, 뚫고 나왔고 태클 빠져나옵니다. 자, 빠르게 치고 나가는 이호재. 아, 여기서 놓칩니다. 이호재 선수가 잘 치고 나갔었는데 마지막에 내주는 과정에서 동료 선수가 받지 못하면서 경상호 쪽으로 연결됩니다. 노콘이 돼서 경상고등학교 스크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사대부고 학생들이 마음이 급하네요. 여러 가지 그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작은 실수들이 좀 잦게 나타나고 있는 사대부고입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왔고 최창호가 잡았습니다. 오른쪽 연결 시도. 자, 김지환이 뚫고 들어갔는데요. 태클로 저지.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뒷공간에서 앞선 연결 시도. 오른쪽 부려줍니다. 여기서 태클 걸렸고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자, 럭성이 되면서 경상고 볼로 연결이 됩니다. 일단은 킵찬스를 얻게 됐는데요. 네, 지금 사대부고 선수가 태클을 당한 후에 볼을 놓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대로 킥을 가져가는군요. 골킥을 시도를 합니다. 네. 바람이 아무래도 불기 때문에 네. 다소 먼 거리긴 하지만 일단 킥을 가져갑니다. 그만큼 박병락의 킥을 믿고 있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시간도 별로 한 4분 남겼습니다만은 네. 점수가 날 때는 해야 됩니다. 네. 예. 뭐 확실히 보증이 된다면 그럼요. 그 방향을 선택하는 네. 것이 또 더구나 점수도 흥미죠.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석점과 6점의 차이는 또 심리적으로 크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전반전 시간은 3분이 남았고 페널티 킥을 시도를 하고 있는 박병락 차냈고 들어가면서 페널티 골 성공. 16대 10이 됩니다. 역시 박병락의 어떤 저 킥을 계속해서 믿어주는 경상고군요. 두 번의 페널티 골 성공. 오늘 박병락은 트라이도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굴절이 됐고 라인 아웃. 네, 킥어 경기 재기 시에 그 킥업 볼이 10m를 넘어서야 되는데 10m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편 선택에 의해서 중앙에서
스크라미로 재개되겠습니다. 네. 그 바운드가 또 뒤쪽으로 튀면서 네. 센터 라인에서 스크럼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비춰본다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페널티킥을 직접 찬 것이 경상도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됐군요. 그럼요. 16대 10. 6점 앞서 있는 경상고등학교. 스크럼 진행됩니다. 자, 지금은 자, 페인트 동작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태호. 앞쪽 연결. 아, 하프가 아주 잘 찼습니다. 네. 뚫고 들어가서 멀리 차냈습니다. 바운드가 됐고 빠르게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몸으로 저지. 자, 잡아냅니다. 자, 김창엽. 자, 볼은 빠져나왔고 뒷공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한번 내주고 있는 박태호. 자, 사대부의 공격. 경기 시간 1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전에 경상고등학교 노콘이 됐기 때문에 네. 다시 원위치에서 어드밴티지를 적용했습니다만 네.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원위치로 와서 사대부가 다시 스크럼으로 재개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전반전은 이 상황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네. 4대부 고어볼로 스크럼이 진행이 됩니다. 자, 뒤쪽 넘어왔고 위치를 슬쩍 봤고 자, 뚫고 나가는 과정 다시 한번 럭 상황. 자, 4대부고는 마지막 공격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요. 라인 아웃. 아, 전반전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되는군요. 네. 루즈타임 없이 곧바로 전반전을 종료를 시키는 주심입니다. 자, 사대부구와 경상고의 경기도 큰 점차는 나지 않았습니다. 16대 10으로 일단 전반전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이 경기가 사대부구는 집중력이 좀 떨어졌고 잦은 그런 그 노콘이라든가 스루워드가 많았었고 네. 특히 라인아웃이 안 됐습니다. 네. 그 대신에 그 경상고등학교는 페널티 킥을 골로 연결시켜서 착실하게 점수를 내고 지금 16대 10으로 전반전을 마친 걸로 돼 있습니다. 네, 홈응원 덕인지 경상고가 6점을 앞서면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전반전 하이라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쉬고 싶다. 목마르다. 몸이 하는 말은 듣지 않은 채 우린 너무 건조하게 살아가고 있다. 몸이 내는 소리를 들어라. 몸이 원하는 푸른 대답. 포카리 스웨트. 스포츠의 유비쿼터스 실현을 위해 STN은 2006년부터 스포츠의 활성화를 목표로 스포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STN은 스포츠 중계방송,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언론사 등을 사업 분야로 두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스포츠 중계방송은 뉴미디어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시청할 수 있게 했으며 저비용의 제작으로 비인기 종목도 언제나 중계방송을 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 및 국내 통신사와 제휴를 맺어 인기 종목뿐만 아니라 비인기 종목의 심층적 보도를 활발히 이뤄내고 있는 스포츠 언론사도 대형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기사를 제공하며 스포츠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TN의 스포츠 마케팅은 비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비인기 종목의 독립적 마케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STN 언제나 스포츠와 함께합니다. 쉬고 싶다. 목마르다. 몸이 하는 말은 듣지 않은 채 우린 너무 건조하게 살아가고 있다. 몸이 내는 소리를 들어라. 몸이 원하는 푸른 대답. 포카리 스웨트. 쉬고 싶다. 목마르다. 몸이 하는 말은 듣지 않은 채 우린 너무 건조하게 살아가고 있다. 몸이 내는 소리를 들어라. 몸이 원하는 푸른 대답. 포카리 스웨트. 스포츠의 유비쿼터스 실현을 위해 STN은 2006년부터 스포츠의 활성화를 목표로 스포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STN은 스포츠 중계방송,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언론사 등을 사업 분야로 두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스포츠 중계방송은 뉴미디어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시청할 수 있게 했으며 저비용의 제작으로 비인기 종목도 언제나 중계방송을 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 및 국내 통신사와 제휴를 맺어 인기 종목뿐만 아니라 비인기 종목의 심층적 보도를 활발히 이뤄내고 있는 스포츠 언론사도 대형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기사를 제공하며 스포츠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TN의 스포츠 마케팅은 비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비인기 종목의 독립적 마케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STN 언제나 스포츠와 함께합니다. 쉬고 싶다. 목마르다. 몸이 하는 말은 듣지 않은 채 우린 너무 건조하게 살아가고 있다. 몸이 내는 소리를 들어라. 몸이 원하는 푸른 대답. 포카리 스웨트. 8강전 서울대학교 사범대 부석고등학교와 경산고등학교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반전에는 16-10 경기가 나왔었는데요. 경산고 입장에서는 어떤 홈 어드밴티지를 좀 받아서 그런 어떤 기운을 잘 사용했었던 전반전이고 서울사대부고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아쉬움들이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뭐랄까요, 그 노콘이라든가 스로아드라든가 특히 라인아웃에서 이거 나스트레이트가 많아가지고 네. 우선 그 정립이 좀 되지 않는 그런 좀 조금 어설픈 플레이가 좀 많았었는데 네. 트라이를 만들기 위해서 라인아웃 상황에서 던지는 모습에서 나스트레이트가 많이 나오면서 상대에게 또 실책을 범했었던 사대부고였습니다. 일단은 전반전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부고 또 몰아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터치점을 또 사대부고의 몫이었습니다. 네. 기분 좋게 트라이로 출발을 하고 있는 서울 사대부고. 컨버전 킥을 시도했지만 정확도는 떨어지면서 양팀 모두 오늘 경기 컨버전 킥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고요. 이렇게
그 하프가 골을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를 못하고 위로 치는 바람에 그 경상고등학교 15분 훌배 박성훈 선수가요. 네. 선수가 섀도우하면서 골을 잡아서 트라이를 성공을 시켰네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박병락이 한번 커버전킥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못 미치게 되면서 커버전킥이 실패로 돌아갔고요. 하지만 페널티 골 상황에서는 박병락이 모두 성공을 시키면서 오늘 경기 11득점을 만들어냈었던 박병락이었습니다. 빠르게 돌파 시도. 급한 스피드 여기서 넘어지면서 동료 선수 쪽으로 연결이 잘 됐고요. 놓치지 않고 김성현이 트라이를 마무리를 하면서 만회점을 또 만들어내는 4대 부고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경기 16대 10 전반전 경기는 6점 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후반전에는 아무래도 서울 4대 부고는 조금 그렇던 미스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감독이 주지를 하겠군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이제 조금 지형적으로는 조금 유리한 쪽에서 싸우게 되겠습니다. 네. 전반전은 바람을 안고 경기를 했었는데 이제 후반전은 바람을 등지고 하니까는 이게 킥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는 그런 영향도 좀 어느 정도 작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아무래도 야외 경기이기 때문에 네. 바람의 영향을 또 많이 받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고는 조금은 그런 유리한 점을 조금은 덜 살렸다는 느낌이 있군요. 네. 물론 페널티 골을 두 번 성공을 시켰지만 앞선 그 컨버전 킥 실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을 좀 네, 아쉬움이 좀 남는 네. 이제 양팀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 경기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병호 감독이 선수들을 잘 다독거렸다면 그런 부분이 후반전에 보완이 되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경기 또 바람과 또 싸워야 되는 선수들이고요. 단기전으로 계속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선수들 모두 한 번 한 번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일단은 아 양팀 선수를 부르나요? 아니 양쪽 주장을 부르네요. 네. 격렬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네. 지금 이제 좀 그 판정에 대해서 아마 선수들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심판은 그 거기에 대한 걸 좀 주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심판이 또 어느 쪽 편을 또 든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아, 그럼요. 물론 이기고 싶은 뭐 욕심은 양팀 모두 똑같겠지만요. 경상고등학교의 킥오프로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후반전 경기 시작됩니다. 자 사대부가 볼을 잡고 일단 치고 나갑니다. 왼쪽 라인에서 자 태클을 한번 부딪혔었고 다시 한번 볼 상황에서 럭으로 전환이 됩니다. 볼 빠져나왔고 아 여기서 마지막 태클을 걸렸습니다. 자 오른쪽 연결 시작부터 강하게 몰아치고 있는 사대부고 자 오른쪽에서 다시 럭 상황 그라운드를 왼쪽 오른쪽 계속 오가면서 넓게 사용하고 있는 사대부고입니다. 자 뚫고 들어갑니다. 자 왼쪽으로 다시 연결 자 이번엔 강호빈입니다. 태클 걸렸고 오른쪽 연결 주고 들어가고 있는 조민기 자 손민기 뚫고 있는데요 태클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상대 앞선 진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사대부고 계속해서 치고 나갑니다. 태클로 막혔고 자 왼쪽 열어줬습니다. 자 박승훈인데요 박승훈 여기서 자 태클에 걸립니다. 라인 바로 앞쪽 다시 한번 뒤쪽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왼쪽 라인에서 아 트라이. 여기서 트라이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에 점수를 만들고 있는 사대부고 네.
6번에 지금 안 보이는 시야 상황에서 한성호 선수가 트라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호재 선수가 트라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 아, 지금 상황 한번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왼쪽 라인 코너 쪽으로 가깝게 지금 트라이가 됐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선수인지 확인은 되지 않는데 일단 트라이 성공한 것은 확실하고요. 컨버전 킥을 가져가는 서울 사대부고입니다. 근데 지금 사대부고가 오픈 플레이를 전개를 합니다만은 네. 그 앞으로 좀 전진을 하면서 패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진 못해서 그 여러 가지 모르나 라크를 만들어서 공격을 합니다만은 그 공격적인 그 플레이가 좀 아쉽네요. 네. 네, 마찬가지로 바람에 조금 이점이 있긴 하지만 좋은 위치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많이 왼쪽으로 감기면서 컨버전 킥은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이 손민기 선수도 서울 사대부에서 주로 컨버전 킥을 전담하는 선수인데요. 네. 예선전에서는 골을 또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트라이로 터미까지 추격을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사대부고. 후반전 빠른 시간에 점수를 내면서 일단은 상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잡아놓고 럭으로 역으로 했습니다. 자, 뚫고 들어가는데요. 자, 한번 여기서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태클로 끊어냈고 다시 오른쪽 열어줍니다. 태클 저지. 계속해서 패스 연결이 원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사대부고입니다. 자, 우측 진영에서 정우준 넘어졌습니다. 다시 럭 상황에서 뒤로 이동. 왼쪽 뿌려졌습니다. 잡지 못했고 끊어주고 있는 경상고등학교. 어드밴티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앞선 이동을 저지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사대부고입니다. 럭 상황에서 반칙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어드밴티지를 적용했습니다만 지역적이나 전술적으로 이 이득을 얻지는 못했기 때문에 다시 네. 원위치에서 페널티 저기 스크럼으로 재개를 하겠습니다. 네. 스크럼이 경산고 볼 투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스크럼을 짜고 있고 자 볼 투입 선언이 됐습니다. 자 몸싸움에서 사대부구가 볼을 따냅니다. 자 물고 나왔고 오른쪽 연결 저질합니다. 돌파 시도 다시 한번 럭 상황. 진우빈 연결 시도가 있었지만 태클에 걸렸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마찬가지 트라이와 비슷한데요. 후반전 들어왔을 때 여기서 뚫고 들어갑니다. 13번 마지막에 13번 조민기 선수가 트라이를 성공하면서 역전 성공하는 사대부고 20대 16으로 가져갑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몰에서 라크로 변형시켜서 라크에서 나온 볼을 사대부고에서 연결해서 센터 선수가 트라이에 성공시켰습니다. 네. 사대부고 후반전 출발이 상당히 좋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후반전 5분 정도 지났는데요. 트라이 두 번을 성공시키면서 금세 또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벤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후반전 정신무장이 단단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컨버전 킥 위치에서 어렵지 않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22대 16 트라이한 위치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좋았습니다. 예. 바람도 지금 뒷바람이 불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어렵지 않게 손민기 선수가 컨버전 킥 성공하면서 22대 16이 됐습니다. 역전을 시켰습니다. 네.
후반전 거침없이 몰아치고 있는 사대부고고 경상고등학교는 한 번 정도는 전열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군요. 네. 이제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달리다는군요. 킥오프 됐고 사대부고 진호빈 선수 볼을 잡고 앞쪽으로 이동. 자, 럭 상황이 됐습니다. 경상고 쪽으로 스크럼 볼 투입이 되겠습니다. 야, 업사이드 위치에서 볼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페널티킥을 당했습니다. 아, 지금 페널티를 주는군요. 예. 라인아웃 쪽으로 시도를 할 확률이 높은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상고등학교 5번 선수가 네. 부상이 좀 있나요? 코피가 났기 때문에 네. 이거 선수 교체를 할 겁니다. 네. 아니네. 아직도 그렇군요. 일단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출혈이 있게 되면 선수 교체를 임시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네. 출혈이 많지 않고 정지가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자, 라인아웃을 가져갔고 조금은 앞선 진영에서 공격을 하게 된 경상고등학교입니다. 스텔볼 연결이 됐고 자 계속 볼이 됐고요. 자 소유권 어디로 갈지 자 이제 럭으로 이어집니다. 밑에 계속해서 볼이 있는데요. 경상고 볼을 잡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태클로 막아내고 있고 자 지금 연결 시도를 위해서 일단 몸으로 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상대 골포스터 거리가 짧습니다. 다시 한번 뚫고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볼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 자 뒤쪽 연결 자 뚫고 들어가는데요. 계속해서 힘싸움 치열합니다. 자 앞쪽에서 자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트라이 인정. 경상고등학교 이준형이 결국에는 몸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트라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트라이도 그리고 위치도 상당히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1번 선수가 밀고 들어갔죠. 네, 네. 183cm 100kg의 이준형 선수 역시 힘을 잘 발휘를 하면서 트라이를 만들어냈고 컨버전 킥 위치도 좋은 편입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게 하는군요. 양팀입니다. 네. 그냥 점수를 내고 이제 이 컨버전 킥이 성공이 되면은 또 역전이 됩니다. 네. 오늘 경기 세 번째 역전이 또 나오고요. 네. 컨버전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만들어내면서 자 이제 다시 한 점차 승부. 경산고가 앞서면서 진행이 됩니다. 중앙선에 모여 있는 선수들. 23대 22 한 점 차 승부. 자, 럭 상황에서 경상고 끊어냈습니다. 자 몰고 들어가는데요. 다시 왼쪽 중에서 자 선수 막 굴절 잡았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몰고 나가고 있는 유영재. 공간 슬쩍 보다가 자 럭 상으로 이어졌고요. 터치라인 근처에서 일단 멀리 차냈습니다. 라인 바깥 벗어나면서 라인아웃 선언. 이게 고등학교 학생답지 않게 하프가 아주 킥을 잘하네요. 네. 경상고등학교 하프가. 빠르게 걷어내주면서 라인아웃이 됐습니다. 보통은 이제 스탠드업이 킥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저게 네. 갑자기 스크럼 하프
나스트레이트 선언이 됐나요? 네, 또 나스트레이트. 네. 이런 점은 앞으로 사대부고 올라간다면 4강전 그리고 결승전에서는 계속해서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아주 아무리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슬로잉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참 아니네. 그대로 스크럼이 진행이 되네요. 예, 예. 4대부고 쪽으로 볼 투입이 됐었는데요. 네. 자 왼쪽을 봤습니다. 자 몰고 들어가는 모습. 자 태클로 저지한데 뚫고 나왔습니다. 자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손민기인데요. 스피드 올렸고 마지막 태클 걸렸습니다.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있나요? 자 오른쪽 다시 연결. 자 뚫고 들어갔고 자 마지막에 태클 하지만 들어갑니다. 8번 강우빈 선수. 강우빈 선수가 트라이 성공하면서 오늘 경기 1진1퇴 공방전 계속됩니다. 4대 부고 트라이를 다시 한번 만들어주면서 27대 23 다시 역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컨버전킥 위치도 좋은 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백들의 빠른 공격에 의해서 8번 넘버의 그 강우빈 선수가 혼자 단독으로 치고 들어간 그런 상황이었는 거죠. 네. 지금 22m 라인까지 온 것은 또 손민기 선수였는데 그때까지도 스피드 활용을 잘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강우빈 선수와 연결을 네. 마무리를 지으면서 트라이가 성공이 됐습니다. 손민기 컨버전 킥. 가볍게 성공. 성공했습니다. 2점 추가 29대 23. 양 팀 모두 7점 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점수도 참 많이 나면서 주고받는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럭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스코어가 펼쳐지고 네,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박병락이 차냈습니다. 자, 럭 상황 뒤로 연결. 자 왼쪽에서 치고 나가는 조민기. 자 조민기 먼 거리 이동합니다. 다시 한번 동작수 받고 자 앞에 선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왼쪽 코너 쪽에서 라인 바로 앞쪽입니다. 자 연결이 됐고 다시 오른쪽으로. 자 태클 저지선이 있는데요. 자 라인 바로 앞입니다. 아 경산고 쪽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넉 가져가면서 지금은 실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대부고 선수가 라인 온더볼이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쓰러져 들어가서요. 오버 더 톱이라고도 합니다. 아, 페널티킥을 경산고가 가져가겠습니다. 예. 경상고는 위기를 한번 넘기게 됐고요. 글쎄요 후반전 들어와서는 경상고가 이렇다 할 공격들이 많이 나오고 또 있지는 않는데요. 네. 아쏨 7점 플레이 이후로는 공격이 조금 주춤한 듯한 모습. 사대부고는 계속 몰아칩니다. 오른쪽 빠른 연결 조민기.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오른쪽에서 스피드 올렸는데요. 태클로 저지. 자 라인 바로 앞입니다. 자 여기서 또 공을 또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한 발만 더 나갔다면 지금 트라이 상황이었는데요. 일단은 기회 창출을 계속하고 있는 사대부고요. 근데 불필요한 반칙을 많이 하네요. 네. 네. 라인 아웃. 자기 편 진영에서 터치를 내서 다시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니까 네. 유리한 위치에서 라인아웃을 형성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상고의 스로인. 뒤쪽에 사대부가 볼을 잡습니다.
자, 10번 선수 쪽으로 연결했고 다시 한번 조민기. 자, 조민기 태클을 들어왔는데요. 다시 동경 선수를 봤습니다. 아, 여기서 놓쳤습니다. 네, 노콘이 됐습니다. 네. 조민기가 박승훈 쪽으로 연결 시도 있었는데요. 놓치게 되면서 노콘 선언. 다시 한번 럭비의 기원이라는 것이 패스, 볼 캐치 이건데 조금 부정하네요. 네, 부정확한 모습들이 좀 있군요. 예. 후반전도 이제 절반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 스크럼으로 재개됐습니다. 유리한 진영. 사대복 입장에서는 유리한 진영이고요. 아, 볼을 따냈는데요. 지금 볼투비 경상고 쪽이었었는데 사대부가 볼을 따내는 상황. 하지만 심판이 지금 다시 네, 방해를 했습니다. 네. 진로 방해. 그래서 업스트럭션이라 가지고 경상고의 페널티 킥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29대 23. 6점 뒤져 있는 경상고. 멀리 차냈고 라인아웃으로 유도를 합니다. 스로잉 가져갑니다. 자, 높은 위치에서 잘 잡아냈고 동료 선수 봅니다. 자, 넘어졌을 때 빠르게 뒤쪽에 있는 선수가 잡아줄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빠르게 지금 9번 선수 최창원 선수가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스크럼 하프로스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도 사대보고에서 태클을 당한 후에 물러나지를 않아가지고 네. 페널티킥을 당했습니다. 작은 반칙들이 확실히 많은 사대보고. 점수는 사대보고 6점 앞서 있습니다. 멀리킥을 가져갔고 중간에 잡아내었습니다. 빠르게 쳐내는 이호재. 지금 선수들이 멀리 차내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저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역적으로 이득을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잡지 못하게 되도록 라인아웃 쪽을 또 노리는 거군요. 라인아웃이 됐습니다. 경상고에 던지기. 라인아웃 상황에서는 경상고가 주로 볼을 잡게 되고요. 네. 박태호 뿌려줬고 잡아냈습니다. 경상고의 공격. 럭이 됐고 뒤쪽으로 연결 잡았다 놓칩니다. 일단 어드밴티지를 줍니다. 센터라인 쪽에서 다시 경상고 태클로 막아내고 있는 이종훈 앞쪽 찼습니다. 자, 왼쪽 진영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사대부고 공격 진영 라인아웃을 유도합니다. 상대 태클이 들어오게 되자 곧바로 라인아웃 쪽으로 가져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 차지 않고 그냥 거기서 좀 뭘 만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찬 바람에 직접 그 다이렉트 다치가 돼서 네. 라인아웃을 경상고한테 허락을 하겠습니다. 네. 중앙 쪽에서 자, 걸려 넘어졌고 뒤로 뿌립니다. 자, 몸싸움 치열한데요. 경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을 시킵니다.
럭이 됐고 뒤쪽으로 나왔습니다. 빠르게 부려줍니다. 박정민 이동 과정 강민준이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 중. 또 옵사이드입니다. 네. 앞선 상황에 비해서 선수 이제 센터 라인 쪽에서 공방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상고는 상대방이 이렇게 작은 실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전방에서 공격을 진행하게 된 경상고등학교. 자, 잡아놓고 강재민. 자, 왼쪽 내줬습니다. 자, 김영수인데요. 자, 김영수입니다. 자, 걸려 넘어졌는데요. 자, 빠져나왔습니다. 태클 시도. 다시 한번 럭. 자, 왼쪽 진영에서 점수를 모처럼 또 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상고등학교. 럭 상황에서 다시 볼대가 됐고, 자, 이번에는 이준영 쪽으로 이어줍니다. 자, 이 상황이 이어졌고 여기서 연결 시도 끊임없이 태클로 막아내고 있는 사대부고. 자, 앞쪽 나오나요? 몸싸움이 계속됩니다. 공은 아직도 경상고 쪽에서 잡아내고 있고, 자, 이제 빠져나온 시도 있습니다. 다시 태클. 뒤쪽 나왔습니다. 아, 여기서 놓치게 됩니다. 빠르게 강재민 선수가 김지한 쪽으로 뿌려줬었는데요. 어드밴티지를 계속해서 적용을 했군요. 네. 네. 경상고는 좋은 위치인데요. 네. 곧바로 슛을 할지 아니면 네, 골킥을 저거 하는군요. 아, 키킹 티를 가져옵니다. 네. 일단 점수 조금을 만회해 놓고 보겠다는 그렇죠, 의미군요. 그렇죠. 예, 예. 오늘 페널티 골 두 번을 기록한 바가 있는 박병락 선수가 마찬가지 다시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키커는 박병락. 오늘 경기 11득점 기록한 바 있습니다. 페널티 골은 두 골.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건데 숨죽여서 보고 있습니다. 아, 노골이 됐습니다. 아, 벗어났군요. 왼쪽 포스트를 살짝 비껴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22m에서 사대부고에서 드롭 아웃이라는 네. 20m 드롭킥으로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네. 자신의 진영에서 이제 드롭킥 가져가겠습니다. 드롭 아웃이 되겠습니다. 22m. 22m 드롭 아웃이 되겠군요. 네, 내버려 두는데요. 라인 아웃. 경상고의 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던지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반전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6점 뒤져 있는 경상고등학교. 지금은 잡았다 놓치는 모습. 네, 노콘 경상고등학교 선수가 로콘을 해서 스크럼으로 네. 4대부가 볼이 되겠습니다. 오늘 유영재 쪽으로 연결 시도가 많은데요. 유영재 선수가 앞선 상황에서 노콘이 한번 있었고요. 지금도 한 번 더 노콘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스크럼 진행이 되겠고 네. 사대부고 쪽으로 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스크럼 상황에서 곧바로 지금 경상고 쪽으로 연결시켜 주는군요. 조금 앞선 지역에서 지금 준비를 하는데요. 지금 스크럼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반칙 같은데요? 네, 그 스크럼을 볼을 투입하기 전에 2번 그 후카가 발을 앞으로 내민 것 같습니다. 네, 네. 위험한 동작이기 때문에 네, 페널티가 네. 주어졌습니다. 네. 플레이를 택했고 자 태클로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럭 상황에서 뒤로 빠져나옵니다. 다시 한번 태클. 위치를 슬쩍 받고 뚫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몸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럭 상황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빠져나오는 모습. 자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세 번째 다시 한번 공격 시도하는 경상고등학교. 럭 상황이 제법 길어지는데요. 힘과 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앞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경상고등학교입니다. 자 여기서 볼을 잡았고 마지막 태클 시도. 자 상대 골포스 근처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럭. 태클 저지. 자 지금 받쳐줄 선수가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라인 앞쪽입니다. 자 힘싸움. 자 공간을 받고 자 저지를 합니다. 골포스 바로 앞쪽에서 다시 한 번 럭 상황. 7차례 지금 계속해서 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차츰차츰 앞쪽 나왔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여기서 자 넘어졌고요. 자 들어가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빠져나왔고 노콘이 됐습니다. 네 노콘이 됐습니다. 네, 어드벤테이지를 이용하는 네. 정말 7전 8기 정신으로 계속해서 몰아붙였던 경상고등학교였는데요. 마지막에서 노콘이 됐네. 선수들의 어떤 이런 투지엔 정말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끈덕진 창과 방패 대결이 한번 펼쳐졌었고요. 노콘이 되면서 다시 스크럼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럭비 경기가 매번 참 이럴 수 있겠냐마는 이런 상황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계속해서 적은 점 차이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사대부고의 공 투입으로 스크럼 다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켜야만 하는 팀과 반드시 넣어야 하는 팀. 자, 사대부 골팁이 됐고 뒷공간에서 9번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멀리 쳐냅니다. 자, 사대부는 한숨 돌리게 됐고요. 자, 왼쪽 진영에서 태클.
다시 한번 럭상화. 네, 정규 시간은 3분 정도 남았습니다. 29대 23, 6점 차. 한 번의 공격이면 경상고도 역전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사대문구가 공을 잡고 있군요. 자, 몰고 나갑니다. 짧은 패스 연결. 자, 뚫고 나와서 동료선을 다시 봅니다. 자, 조민기인데요. 자, 걸려 넘어졌고, 자, 럭상황에서 자, 빠져나왔습니다. 자, 경상고. 자, 경상고등학교 최창호가 빠져나왔고 지금 다시 한번 럭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다시 이동. 다시 한번 럭. 센터라인 근처에서 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치고 나갔고, 자, 경상고 스크럼에서 공투입. 아, 지금 페널티인가요? 네, 페널티입니다. 곧바로 빨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병락 걸렸고, 이 공의 소유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치고 나갑니다. 자, 유영재를 다시 한번 막아내고 있는 사대부고 수비들. 태클. 자, 힘싸움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럭 상황. 뒤쪽 내줬고, 자, 기다리고 있다가 정호준 선수가 옆으로 봤습니다. 자, 힘싸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뭡니까? 아, 지금 완전히 옆으로. 몸으로 밀었거든요. 네. 옆으로 페널티 업사이 위치에서 푸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고의성도 보였기 때문에 곧바로 페널티 킥을 주었고요. 자, 6점 뒤져 있는 경상고등학교. 이제 정규 시간은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일단 라인아웃 가져갑니다. 마지막 공격을 이렇게 시도를 하겠다는 의도군요. 네, 그렇죠. 이제 여기서 라인아웃에서 제가 보기에는 볼을 잡아가지고 몰을 형성을 해서 몰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잡아줬고 나스트레이트가 됐습니다. 아, 나스트레이트가 선언이 됩니다. 자,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사대부고는 스크럼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물론 자신의 진영이긴 하지만은 뒤쪽으로 해서 빠르게 차낸다면 전광판 정규 시간은 이제 멈췄고요. 네. 이 한 번의 상황으로 오늘 경기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스크럼 진행됩니다. 자, 뒤쪽에서 다시 기다리고 있는 김성현 뒤로 내줬고 걷어냅니다. 아, 끝내는군요. 예, 끝냈습니다. 자, 마지막에 호각 소리가 울리면서 참 어려운,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양 팀 다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구동성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어려운 경기를 펼쳤었던 양 팀이었고요. 서울대 사대부고가 경산고등학교의 치열한 경기를 펼친 가운데 4강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자, 노사이드가 되면서 29대 23 오늘 경기 4강 진출 세 번째 팀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는 후반전에 그 사대부가 빠른 그 백스프레이로 전결해서 쉽게 쉽게 득점을 한 줄 알았습니다만, 네, 후반에는 잦은 반칙으로 해서 상대편한테 그 승점을 트라이를 허용을 하고 아주 어려운 경기를 이기긴 이겼습니다만은 앞으로 상황에 올라가서는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29대 23 확실히 한 번의 찬스로 역전이 또 될 수 있는 스코어였는데요. 그만큼 치열했던 경기였습니다. 네. 자, 8강전 이제 세 번째 경기 사대부고와 경상고의 경기는 사대부고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양정고와 백신고의 고등부 8강전 마지막 경기도 중계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산입니다.